바다의 사회자 황승경입니다. 학군단 학예 입영훈련 종합 1위를 하신 서아림 씨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천문대학교 재학 중인 ROTC 52기 서하림이라고 합니다. 어디 과세요? 무도학과예요. 하림씨, 이번 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무엇을 하셨나요? 아직 개인적인 시간은 네. 가진 적이 없고요. 네. 학예 입영훈련 갔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개인 정비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학예 입영 훈련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했어요? 저 4주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있었다 왔어요. 아, 방학에 반이나 네. 하네요. 저희 학교에서 여자 ROTC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첫 기수예요. 아, 첫 기수예요? 네. 아, 여자 ROTC 생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후보생은 저 하나고 네. 제가 졸업하면 54기로 들어올 이제 후보생이 될 여자 친구들은 4명이 있어요. 아, 그럼 이번 2학년 중에서 4분이 뽑힌 건가요? 네. 하림 씨가 네. 여자 ROTC 생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ROTC에 대한 생각 같은? 일단 제가 중앙선발 1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못하면 다음 후배들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미지에. 아, 네. 그래서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좀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복을 입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투나 태도, 행동이 달라지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여군이 되는 거잖아요. 네. 7급 공무원이고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제복 되게 멋있어요. 저거 네. 입는 거 맞죠? 네, 저거.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훈련 중에 1위 수상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아,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수상 소감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항상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거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시는 단장님 그리고 학군단의 뭐 행정관님이나 혜택관님이나 행정병도 다 너무 수고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저희 학군단이 되게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 훈련관에도 저희 학지처 진인석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치킨이랑 피자랑 우와. 햄버거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훈련 중에 되게 진짜 큰 힘이 됐고 그래서 학교 측에 저희 많이 지원해주신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뭐 야식 같은 거 많이 사주시나 봐요, 지원금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네. ROTC에서 네. 지원을 요청하면은 네. 그래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주셔서 학교 측에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I've been fighting.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훈련은 총 네. 호세 2년 생활 중에 4번을 받는데 방학 때 받아요. 겨울에 2주, 여름에 4주. 근데 이번에 받은 게 여름에 4주 받는 학예 이병 훈련이었고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하필 저 때부터 임관종합평가라는 제도가 생겨서 네. 이번에 가서 제가 임관을 하느냐 못하느냐 후보생 하나하나 개인마다 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 저희 동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맘고생도 되게 심했고 그리고 되게 잘하려고 다른 훈련보다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임관종합평가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저희가 임관을 해서 야전에 나가면 소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병사 저희 소대원들을 제가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자질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는 평가인데 저때 딱 생겨가지고 보통 그럼 뭘 어떤 거를 테스트해요? 이번 과목은 네. 개인화기 사격이랑 네. 그리고 독도법이랑 군대 전투를 봤는데 학군교장님이 바뀌면서 네. 평가 요소도 그냥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러닝 앤 티치라고 강의하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병사들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그거를 설명을 풀면서 하다 보니까 네. 준비 시간도 다른 것보다 더 걸렸고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학예 이병 훈련을 하면서 네. 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네. 그게 힘들었고 네. 핸드폰을 못 가져가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요. 날씨도 덥고 그 독도법이랑 군대 전투는 산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산을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고지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산이 많이 높아요? 네, 괴산은 산을 안 깎아 놔가지고 아. 그냥 완전 경사인데도 표적 찾으려고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산에 뭐 동물 같은 거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연습했을 네. 때 고라니 한번 봤고 우와. 괴산에서는 살모사 봤어요. 여기 본관 뒤에 있는 산에서 네, 고라니가 있어요? 엄청 네. 크던데. 학예 이병 훈련을 통해서 느낀 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 네.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잘하면은 당연히 잘해야지 이런 인식이고 못하면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인식이 아직까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임관을 하지만 나중에 제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임관해서 야전에 가서라도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여자 ROTC 생이잖아요. 네. 다른 남자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막 좀 잘 챙겨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 학교가 되게 네. 좋은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동기들의 결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잘 챙겨주고 일단 저를 여자로 안 보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 보기 때문에 네. 되게 저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기숙 우리 학교. 학예 이병 훈련 종합 1위 수상하기 위해서 혹시 훈련 중에 무슨 노력 같은 거 하신 게 있어요? 원래 제가 사격을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사격을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첫 주에 이틀 하는 사격을 대대에서 1등을 해서 네. 원래는 처음 목표는 그냥 열심히 해서 임관만 하자였는데 대대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내 1등 자리를 지켜서 사고 한번 내자라는 생각으로 남들 잘 때 야간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더 안 뒤쳐주려고 더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밤에 공부하는 게 무슨 무기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교관화를 하다 보니까
병사들 가르치는 교관을 하다 보니까 네. 책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제 걸로 만들면서 그걸 많이 말함으로써 연습해 보는 그런 훈련하는 거 중에 뭐 대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원래는 뭐 네.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화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잘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요즘은 이게 대화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쏘기 위해서 뭐 정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견창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거를 많이 보니까 전부 모든 과목이 다 대화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았잖아요. 네. 남은 방학 동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학교에서 일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네. 계속하고 그리고 ROTC 중앙에서 텍사스 연수를 보내줘요. 네. 그쪽 ROTC랑 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운전 연수도 받아가지고 주말에는 좀 제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텍사스 군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는 건가요? 네, 텍사스에는 한 학교에 ROTC가 6해군 다 해서 5천 명 정도가 돼요. 한 학교예요? 네, 한 학교에.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전체 ROTC 합친 수가 그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그쪽 군사훈련 체험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제 접대가 처음이라서 네. 또 아, 또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고. 전국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건가요? 네, 한 많이 안 뽑을 것 같은데 네. 이번 훈련 성적도 좋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붙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졸업 후에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성 전투병과 중 최초 장군님이 나오셨어요. 송영숙 장군님이라고. 네. 저도 그분처럼 나중에 장관 계열까지 올라가가지고 계속 군에 남고 싶어요. 군인으로 계속. 네.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꿈이. 앞으로 들어오는 ROTC를 준비한 학우들을 위한 한마디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세요. 제가 전화 TV에서 보는 후보생들이 제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받고 그런 과정에서 멋있다 그냥 단순하게 멋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제복을 입는다는 그 자체만 화려하지 되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들어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간 후보생들 많이 봤어요. 근데 ROTC를 정말 하고 싶어서 자기가 지원해도 안 돼서 되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는 TO가 적으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멋있다고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진짜 군인이 옛날부터 꿈이었고 힘들어도 버텨낼 자신 있다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터뷰 네. 질문 대답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자가 보기에도 참 멋있었던 서아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3분의 1으로 찾아뵐게요.